BLTC 하게 된 동기는 정기환 목사님을 통해서 이 BLTC 대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좋고 또 선교사님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그것은 이시콘의 책과 남아공에서 이를 시작해서 또전 세계적으로 BLT가 시작이 됐다는 그리고 무엇보다 BLT 이시콘의 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하게 된 동기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사역자들이 각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성경 공부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도 저희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를 했지만 그 다음 성경구를 뭘할 것인지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BLTC를 권유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기 있는 그 사역자들이 더 신학적으로 또더 성경적으로 더 필요성을 느꼈을 때이 BLTC를 만나게 된 겁니다. 현재 일곱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훈련생들은 40명 됩니다. 그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이고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예담을 들으면 다른 곳에서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던 훈련생들이 여기에서 이제 한번 훈련을 받고 아, 너무 좋다. 그래서 그곳에 가지 않고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훈련생도 있었습니다. 아침 8시 20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출석 체크하고 그다음에 8시 반에 시작을 해서 중간에 좀 쉬는 타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12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는 학생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 내용을 미리 적어오고 또 그때 강의를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검사를 받아서 A, B, C, D 이렇게 학점을 매기고 있습니다. 목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나눠서 공부합니다. 목요일 저는 토요일에 너무 이제 사역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목요일에 하는 조가 있고 또 토요일에 이제 직장인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토요일 원하는 훈련생들이 있고 해서 두 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과목은 지금 한 학기당 네 과목을 하고 있는데 프레이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디살플십 그다음에 성경적 리더십 이렇게 하고 있고 한 과목은 이 과목이 끝난 후에 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런 걸 많이 우려했습니다. 좀 공부하는데 좀 떨어질까 이렇게 싶었는데 의외로 집중도도 높았고 이제 과제물을 주는데 과제물에 대한 열심과 또 끝난 후에 또 체킹하는데 거기에 대한 열심.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면서 또 과제물 내죠. 과제물 해오면서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끝난 후에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거를 해결해 줄수 없다는 또 시간적 문제와 또 그것을 언어적으로 해결해 줄수 없는 부분이 단점이긴 했습니다.
저게 학교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때 제가 생각나는 대로 했는데요. 먼저 이제 등록비를 받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등록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그다음 이제 학생들에게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등록 서류죠. 그다음 학생 아이디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학생들에게 학생이라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좀 갖기 위해서 특히 이 나라에서는 뭘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증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학생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4개월이죠. 4개월에 훈련받는데 2개월 공부를 하고 상경 4경위를 계획하였고 또다 끝난 후에 MT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4경위를 이번에 빈센스 목사님을 모시고 이번 토요일 날 하기로 했고요. 또 4주 끝나면 이제 교재 차원에서 또 가까운 곳에 MT를 가서 서로 이제 교재도 하고 또한 클래스에 대한 그러한 끈끈한 정을 좀 두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트릭 한 거는 저는 학교 숙제를 내주는데 숙제 검사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A와 B와 차이를 충분히 두죠. 그래서 공부한 학생과 공부를 안한 학생의 그런 확실한 차이를 두어서 공부를 좀더할수 있도록 이거를 미리 공부해 오면 와서 듣기만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또 하나는 출석 부를 때 출석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몇장 읽었는지 체킹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학생들이 출석을 부르면 예를 들면 난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장까지 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그게 출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스트릭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들을 공부시킬 때, 내 자녀다. 지금 그 자식을 키운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석률 한 80%에서 85%, 건, 뭐, 한두 명 빠지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 빠지는 것도 이제 학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일이 경우 아니고는 다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출석 50%, 또 참여도 20%, 또 과제물 30% 이렇게 해서 100% 학점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출석률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출석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한 99%는 하지 않을까. 지금 학생들의 열정과 지금 하고 있는 학습 태도에 보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주위에서 들어보면 괜찮다고 이야기들 하고 근데 그 끝난 후에 진로 이제 이들을 교회에서 다시 이제 더 공부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제대로 있느냐, 그러한 염려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위에 BLTC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냐.
그러면서 종교한 목사님을 얘기하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BLTC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 반응도 좋고 또이 커리큘럼이 너무 좋아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언제 다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민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음이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것이 BLTC가 실질적이고 또 생활에서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들이 신앙을 바로 세우는 뼈대가 되는 그런 신학적 과정도 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 과정을 하면 또그 지도자 양성하는데 또 교회에서 또 일꾼을 세우는데 또 주위에서 또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데 유용하게 될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